그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네네, 그 사람이 맞아요. 특별해 보이는 것 제가 같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. 여자에게 간단하게 호감을 얻는 기술. 1번 빵 사준다.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합시다.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해놓고 그렇게 빵하고 치킨밖에 얘기 안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다른 거 얘기하면 되잖아. 다른 거요? 아이스크림? 마카롱? 저는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,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좋아하죠. 근데 싫어하는 짓을 하는 순간 좋아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이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호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에서 그 여자의 부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?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싫어하는 짓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짓.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호감인 행동이 있잖아요. 뭐 눈치가 없다든가 뭐 남의 험담을 한다든가 비속어를 주로 쓴다든가 그런 것들만 안 해도 일단은 호감 쪽에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맞춤법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카톡이든 메시지든 주고받았는데 맞춤법 딱딱 맞춰서 쓰면서 글도 잘 써 이러면 나는 호감. 그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엄마의 잔소리나 학교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들 있잖아요. 도덕적인 부분들이나 기본적인 네네. 것들. 이것만 잘 지켜줘도 그런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네네, 그 사람이 맞아, 맞아. 특별해 보이는 것 제가 같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. 네. 정리.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막 인성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외모적인 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위생관리 잘하고 머리만 단정히 해도 자기 체취 관리만 잘해도 향기가 생각보다 오래 남기 때문에 갑자기 목이 메인다 그 향 관리만 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막말로 이렇게 가다가 향기 나는 사람 보면은 여자든 남자든 한 번쯤 돌아보게 되잖아요. 근데 내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좋은 향기를 갖고 있어. 그러면 심쿵하지. 매력적이지 완전. 그리고 뭐가 있을까? 자신감 있는 태도? 여보세요? 내 말 듣고 있니? 저기야? 뇌회로에 지금 오류가 생겨가지고 왜요? 여기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치. 있어요. 그치 목이 메인다 목이 메요. 나 비염이어가지고 맞아요.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 항상 호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비호감일 수가 없어. 그리고요? 아 어렵네 모르겠어. 저기가 정해놓고 그래 모두에게 호감인 거기다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걸 더해주면 그건 센스라고 하죠. 그거는 진짜 내 사람이다. 여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기본적인 것들을 더 기본적인 것들은 베이스로 끌고 가고 거기에 토핑을 얹어. 그 여자의 기억 김대리 같은 경우는 치킨을 사준다. 아, 자꾸 사줘. AI 걱정이에요. 그럼 빵 먹어요. 깜빠뉴 사준다. 어때요? 좋네요. 끝.